안녕하세요, 할머니. 저 왔습니다. 잘 왔다, 내 집에. 아, 네. 감사합니다. 할머니! 이게 무슨 짓이세요? 무슨 짓이냐니? 내 집에 들이기 싫은 재수없는 불청객한테 소금 좀 뿌린 게 뭐 잘못이냐? 재수없다니요? 애가지 사람들께 할 소리예요? 와, 비싼 소금인가 봐요. 뭐야? 왕소금을 씹었는데 하나도 안 짜요. 격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, 할머니. 너 지금? 앞으로는 재수 있는 손주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소금기 없는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인사드리러 올게요. 오긴 뭘 와. 내 허락 없이는 앞으로는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마.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자주 드나들 생각 없어요. 어머니, 괜히 저 때문에 할머니랑 싸우지 마세요. 할머니도 잘못하신 건 아실 거예요. 미안해요, 오현두 씨. 기분 많이 나빴죠? 괜찮아요? 네, 이제 됐어요. 각오하고 왔는데도 좀 놀라긴 해서. 시할머니한테 소금 맞는 손주 며느리 역할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. 할 말이 없네요. 공태경 씨 잘못 아니잖아요. 본체엔 발도 들이지 말라시니까 오히려 잘 됐죠.